아버지는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대통령 영부인을 꿈꾸던 명문대 출신이었죠.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는 무남동녀의 외동딸로 잘 자라서 영부인이 되겠다고, 당시에는 아주 꿈의 상징이고 또 화려한 직업인 군인과, 육사 출신의 군인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자신의 희망의 동반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부인의 꿈이 박살나게 되죠. 그러나 어머니는 자신의 일그러지고 좌절된 꿈을 아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기대에 못 미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막 화가 나고 아들이 그렇게 원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항상 쪼고 복가댔습니다. 그런 아들의 눈에 비친 어머니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참 비참하지요. 유치원 때 어머니에게 매를 맞으며 시계 보는 법을 배웠다. 초등학교 때는 운동화 끈을 못 묶는다고 맞아서 울었다. 학교에서 대변 검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밤중에 어머니가 나를 내쫓아버렸다. 초등학교 3학년 때는 밥을 늦게 먹는다고 어머니가 젓가락을 나에 던져버리고 만다.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집안에 유리창에 금이 가게 했다고 다리에 피멍이 들도록 맞았다. 때로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어머니께로부터 맞았다. 책가방에 동화책이 있었다고 맞았다. 한 번은 전화 받는 것을 전달도 못한였다고 즉흥적으로 구타를 당하였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엄마로부터 따귀와 손바닥을 맞았다. 중3이 되자 1.6고등학교도 못 갈 거라며 형과 비교해 꾸중을 들었다. 키가 작아 사회생활에 힘들 거라고 모욕적인 은사를 듣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리고 집안 형제들과 비교하며 어머니는 수없이 나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무시하였다. 여러분, 이 아이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이러한 상처 때문에 마침내 자라서 어머니를 살해합니다. 어머니를 죽였어요. 그리고 시신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죽은 어머니 시신 앞에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한마디 말하기가 그렇게 힘드셨습니까? 미안하단 말 한마디만 해주셨다면, 그 한마디 나에게 해주셨다면, 내가 그 한마디 말만 들었다면 오늘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리고 그 자식도 어머니 뒤를 따라갔습니다. 상처라는 괴물이 그 집안을 완전히 풍비박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들만 상처의 피해자였을까요? 아닙니다. 어머니도 상처의 피해자였지요. 상처라고 하는 폭군이 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지배해서, 이 상처라고 하는 놈은요, 우리 마음속에 나쁜 운전사를 초청해 온다고 했잖아요. 이 나쁜 운전사가, 난폭한 운전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막 극단적인 말을 하게 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놈의 상처가 자신으로만 끝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대를 이어서 전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상처의 세대 전수라고 말합니다. 폭력을 쓰는 부모 밑에 자란 놈은 반드시 폭력을 쓰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욕을 잘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그 놈은 반드시 자라서 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상처가 무서운 거예요. 상처가 사람을 지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인격장애라는 운전사가 우리 안에 난폭하게 와가지고 우리의 삶을 난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이 교인들 가운데도요, 사실은 이런 그 우울증, 난폭한 운전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격장애라고 하는 것들, 아이 저에게도 없는 줄 아십니까? 저에게도 있을 수 있고, 저는 특별히 강박의식이 있어요. 이게 아 그래가지고 좀 적당히 살면 얼마나 좋아. 저는 끝나고 이제 주일 저녁부터 설교 준비를 안 하면은 못 살아요. 저는 항상 이게 이 강박의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상처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요, 몇 가지 인격장애들을 발견하는데, 자기애적 인격장애자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사랑해야죠. 나르시스틱, 누구나 다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주 과대하게 평가를 하게 되고요. 자기에게만 무슨 막 특권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너무 막 자기를 딱 그냥 그 뭐라 할까요? 과시합니다. 막 교회 안에서 막 내가 이야기하면 뭐 뭐든지 다 되는 것 같아. 그냥 뭐 담임 목사님도 내가 전화 한 통이면 다 끝나는 것 같고, 그냥 막 다른 사람에게 막 나를 과시하고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타인을 무시하는 행위가 이제 드러날 수밖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억압과 그 다음에 갈취가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착취, 언어적인 착취, 그것만 막 말한 데만 남을 그냥 함부로만 말해야 되고 말이죠. 그래서 남에게 불편을 주는 거예요.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러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상처 때문에 그래. 상처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편집증적 인격장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든지 팩트를 팩트로 보지 않아요. 항상 왜곡되게 봅니다. 모든 걸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타인을 의심하고 내가 하는 것은 옳고 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남이 하는 것은 잘못되고요. 그리고 같은 팩트요 사건이랄지라도 항상 왜곡되게 보고 악의적으로 왜곡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보고 들을 때부터 아예 선택적 지각과 확증 편향성을 가지고 해석을 하지요. 그러다가 이제 무엇으로든지 남의 꼬투리 잡고 상대방의 무슨 뭐 말꼬리 잡는다든지 이래가지고 그냥 뭐 자신의 유리함을 위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 나는 이걸로 끝나려고 있는데 네가 이러니까 상대방이 이런 말을 하니까 내가 분노를 참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뭔가를 또 받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요. 아이고 참 이거 참 곤란하죠. 이런 사람이 여러분 대부분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킵니다. 핏깃을 들고 뭐 개혁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지만 사실은 다 이게 요 편집증적 인격장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를 교회로 받아내고 뭐 담임 목사를 끌어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전부 다 자신의 욕망이 편집증적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게 왜 그러느냐? 상처 때문에 그래요. 상처. 이걸 잠재워야 되는데. 그런가 하면 히스테리성 인격장애도 있어요. 이게 너무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 인정병에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로부터 교인들로부터 나는 인정을 못 받으면 살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사랑이 없고 남편이 자기를 배려해 주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막 타인의 관심을 받으려고 해요. 이게 지나치게 과도하면은 안 된다. 다 누구나 있지 않겠어요. 다 저도 누구나 격려받고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다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걸 과도하게 하면은 이게 마음에 안 들면은요 과도한 극단적인 감정 표현을 하고 어느 행동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내가 언제 그랬느냐, 나는 그런 거 없는데 왜 나를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세요. 나는 잘못 없는데 원인 증거하는 사람이 잘못했다. 여러분 이게 참. 근데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인정만 받았다면 목숨 걸고 충성합니다. 인정만 받았다면 죽기 살기로 충성합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아이고 목사님 좋겠네요. 그런 사람 천만의 말씀. 이런 사람에게 현저한 잘못이 뭐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부딪히고 기관끼리 또 사람끼리 이런 그런 그 악순환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잘못되면 경계성 장애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반사회성 인격 장애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교회 바깥에 사실은 더 많죠. 그래서 뭐 잘 나가는 사람 계속 긁어대고 지저대고 막 댓글 달고 그냥 이거 실명제가 돼야 돼 사실이 인터넷. 근데 막 계속해서 악의적으로 댓글 달고 이런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무조건 반교회주의적인 생각을 해요. 뭐 교회가 왜 이렇게 크냐, 뭐 그냥 뭐 왜 교회가 시스템으로 조직으로만 굴러가야 되느냐, 작은 교회가 아름다운데 왜 교회는 크느냐 이 말이요. 심지어 목사가 설교하는 도중에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자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2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하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거 싫어해요. 무조건 싫어해요. 그냥 목사가 막 대먹고 그냥 목사가 설교 자른 것도 싫어하고 막 목사 막 하는 것도 싫어하고 말이죠. 이 반사회적 인격장애 이거 참 그렇습니다.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게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뭐 요즘요 청년 실업이 더 늘어가니까 이 사회에 대해서 다 반사회성이 그게 그럴 수밖에 이 사회 구조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참. 아, 그래서 이제 사회 구조 전반 구조를 바꿔버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차라리 사회주의가 좋다, 차라리 공산주의가 좋다 이런 막 그냥 젊은 애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상처 때문입니다. 상처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자꾸 여러 가지 인격 장애나 소통 장애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난폭한 운전사가 와가지고 막 다른 사람과 충돌하게 하고 막 운전사끼리 막 들이받은 거예요 막. 그리고 또 접촉사고 내고 도망가 불고 말이죠. 음주운전하고 도망가 불고 말이죠.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또 혼자 있으면 좋은데 옆에 여자를 태워가지고 이제 이것도 곤란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게 다 인격장애입니다. 나는 놀아 바른 소리 잘하는데 보면은 다 변명하고 말이죠. 이게 참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막 서로 충돌하고 막 그냥 기관끼리 마찰하다가 결국 모든 타겟은 누구한테 오느냐, 담임 목사한테 오게 되어 있어요. 담임 목사요, 담임 목사. 그래서 이 담임 목사가 이러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경찰 조직을 거느리는 것도 아니고 검찰 힘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과 인격으로 이런 교회와 이런 조직을 다스려 간다. 여러분 저를 그냥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상처, 난폭한 운전사를 잠들게 해야 됩니다. 재워야 돼요, 재워야 돼요. 오늘 여러분 아이고 설교 듣는 사람이 졸고 상처가 높아가면 안 되고 여러분 눈은 그냥 또록또록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가 잠들어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놈의 상처는 여러분 사랑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 부부는 결혼하기 전에 아주 뜨겁게 사랑을 했습니다. 가난하였지만 열심히 일해서 정말 사랑하고 섬기면서 15년 만에 조그마한 아파트도 샀습니다. 아, 아이를 잘 낳아서 아주 안정되게 교육도 시키고 있었고요, 참 행복한 가정이었지요. 알뜰한 가정이요. 그런던 어느 날 남편이 출근한 후 이제 남편의 서재 책상을 다 청소를 구석구석 치우고 있는데 우연히 남편의 책장에서 노트 한 권이 떨어졌어요. 일기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일기장, 남의 일기장 안 보는 게 좋아요. 뭘 봐요. 여러분 남편 핸드폰도 뒤지지 마세요. 그거 뭘 뒤져요. 우리도 집사람이 한동안 검열을 했는데 그러니까 또 부목사 사모님들이 그걸 따라서 다 검열하는 거야. 윗물이 맑아요, 아랫물이 막는 거죠. 우리 마누라가 안 하니까 또 부목사님들 사모님 안 한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이죠. 뭐하게 그런 거 봅니까? 뭐 그냥 보라고 다 주는데 어쨌든. 그런데 그걸 이제 딱 보니까 남편의 일기장에 아니 아주 그냥 깜짝 놀만한 글이 있어요. 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미진아. 자기 이름이 미진이 아니거든요. 마누라 얼굴이 미진이 아니요, 마누라 이름이 미진이가 아니요. 내용은 이렇게 계속되었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 거니? 우리가 헤어진 지도 언 10년이 훌쩍 지났구나. 나는 이미 결혼해서 아이가 둘이나 있지만 아직까지도 너를 잊지 못한다. 나는 아내를 품을 때마다 눈을 감고 너를 상상해본다. 아이들과 마주 앉아 식사를 하다가도 나는 이 아이들이 너와 내가 낳은 아이들이라고 상상을 해보면서 너를 생각한다. 여자분들은 비명소리가 나오는데요, 남자들은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얼굴이 안색이 달라지는 분들이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솔직히 여러분 이건 너무해. 내가 남자라지만 얼마나 미진이를 사랑했으면 마음으로 있지 뭐하게 그걸 또 써놔. 이 미친 사람이. 미진아 어디 있는 거니? 우리의 사랑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보고 싶다.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으련만. 똥 싸고 있네. 아무튼 아내는 남편의 일기를 읽고 나서 그냥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현기증을 느끼면서 도대체 미진이 그년이 뭔 년인데,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사실로 인하여 충격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겉보기에 참 착했습니다. 남편의 역할을 충실히 했어요. 항상 아내에게 다정하게 해줬고 잠자리도 얼마나 따뜻하게 같이 잘해주었는지 몰라요. 아이들에게도 자상한 아빠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미진에게 향해 있었으며 그녀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구미동 시절에 우리 송기론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이야기이기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아내에게는 삶의 마음판 전체를 깨뜨려버리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아내의 삶과 마음속에는 배반과 배신의 아이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정스럽고 위선자처럼, 얘라 이 새끼야, 나한테 잘해주고 새끼한테 잘해준 거 전부 그 새끼 생각하면서, 그년 생각하면서. 그래서 혼자 있을 때마다 이런 말을 되뇌이곤 하였습니다. 아, 이렇게도 사랑에 괴로울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너는만은 만나지나 말 것을. 예,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그녀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에는 불행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먹구름처럼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용히 그 남자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어이 가정을 깨뜨려야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아닙니다. 현재에 살아야지. 어떻게 과거에 매여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남편에게 일기장을 보여주며 남편을 정신 차리도록 해줘야지요. 남편이 그 망상에서부터 현실로 깨어나도록, 여보 미안해, 내가 그냥 써본 거야, 그러면서 정신을 바꾸도록 개조를 해야지. 남편을 읽은 미진이라는 여자와의 환상 머릿속에서 지우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내는 그 일기장으로 인하여 받은 상처를 스스로 잠재워야지요. 잠재워야지요. 미진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미진이 그년저년 찾고, 그냥 그러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내 안에서 그 상처를 잠이 들도록 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는 모든 잘못된 사랑, 잘못된 집착, 잘못된 사랑을, 그 상상을 다 내버리면서 스스로 그 모든 상상을 잠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노래를 이때 부르라고. 차라리 나로 잠들게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차라리 그대의 흰 손으로, 그대 흰 손 맞지요? 나를 잠들게. 다가 아닙니다. 다시 하세요. 상처를 잠들게 하라. 아, 목사님 꼭 뭐 이런 노래를 꼭 불러야 되느냐고. 이런 노래 부르면 정서적으로 건강해요. 어떤 사람 막 우리 조경대 목사님 뭐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 그런데 이 상처를 품고 기도하면 이게 도끼가 되는 거예요. 병들어요. 이거 풀어야 돼. 응어리요. 아, 지난번에 호산나 선교에 오셔갖고 남진 장로님이 뭐 그냥 그 이 콘서트를 하는데, 아이, 처음에 진짜 미안하더라고. 그냥 남진 장로님 오셔서 다리를 흔들면서 막 너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그만 목사님들이 맞다 좋다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처음에 가만히 있어요. 아, 나 미안해 죽겠어요. 그냥 옆에 계신 우리 서철은 박사님이요, 박수를 질란 말 갈등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 박사님 존말로 할 때 박수 치세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저 제 편이 돼갖고 사모님만 치면서 빨리 존말 때 쳐라 해, 쳐라 해가지고 이제 박수를 치는 겁니다. 막 저 푸른 초원을 때는 막 이래 치더만 보니까. 예배학 설교학 교수를 하셨던 정장복 교수님이라고요. 이분도 칠라다 말라다 칠라다 말라다 내가 가서 빨리 치세요 치세요. 근데 나중에 다 치잖아요. 참. 근데 제가 남진장님 가시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 싸우는 교회 좀 보십시오. 그 정서가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분들 기도 안 합니까? 그런 교회일수록 경건하고 얼마나 경건에 빠졌습니까? 근데 왜 박 터지도록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정서 불안증이 걸려서 그런 겁니다. 이럴 때는 확실하게 치십시오 치십시오. 그랬더니, 아니, 박수 치란 말이 아니라, 그러더니 목사님들이, 아, 맞아 맞아, 우리 교회 보세요 싸우는 거. 근데 물론 우리도 사람인데 어떻게 모든 상처를 다 100% 잠재우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상처를 잠재우고 있는다 하더라도 상흔은 있을 수 있어요. 상흔은 좋은 겁니다. 상흔, 이 상흔은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픔의 기억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상흔은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해. 상처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거지 상흔은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흔은, 아, 그래, 그때 그 사건은 은혜였어. 그때는 상처였지만 그게 은혜가 된 거야. 그래, 맞아, 하나님 봤습니다. 그때 은혜 주셔서 감사. 오늘 우리 김동섭 장로님 보십시오. 예? 여러분, 참 이분 진짜 억울하잖아요. 상처였잖아.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분, 어이, 진짜 뭐 승진도 있다고 그래서 저도 여기저기 좀 연락해서 이분 억울합니다 해도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김동섭 장로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말이요, 2차 안 하고 술 안 먹고 그런다고 핍박했던 사람이 이번에 딱 보더니, 역시 나는 김동섭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김동섭 씨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 김동석 장로님한테는 상처가 아니라 그게 상흔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은 은혜를 불러오는 사건이 된다 이 말이죠.
아, 여러분 제가 여기 조그마한 흉터가 있어요. 몰라요 여러분들은. 나만 압니다. 저만 거울 볼 때마다. 우리 정권사님하고 뒤지게 싸우다가 오토바이 타고 가서 여러분 갈아버렸던 곳이요. 생각납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이게 상은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상은. 근데 우리가 이 상은을 상은 상처를 상은으로 만들려면 이 상처를 우리 안에 잠재우도록 해야 됩니다. 잠재우도록요. 우리가 불면증 환자들은요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계속 생각을 해요. 생각. 그래 잠을 못 자는 것처럼 이게 상처도 마찬가지요. 상처가 계속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노이로제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가끔요 신경쓰고 막 충격받고 그러면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아, 근데 어떤 날 평안하게 잠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잠 안 올 때 가끔 보면 이제 섬집아기라고 하는 동요도 내가 들을 때가 있죠. 섬집아기만 듣는 게 아니라 뭐 찬송도 듣고 뭐 여러 음악을 듣지만 이게 제가 섬집아기 노래를 들어요. 이 노래를 들으면요 왜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서글프기도 하고 그 섬집아기가. 그래서 이제 섬집아기 딱 노래를 듣고 잠들면 내가 섬에서 막 그 애기 보러 가는 꿈도 꾸고 말이죠. 그 이래 꿈 안 꿔야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굳세고 그렇게 용기가 있고 그런데 요즘은 왜 이렇게 눈물도 많고 약해지는지 막 저희 집사람 뭐라고 하자 하는데 이게 내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해지는지. 이게 참 제가 성대수술을 하고 이선희 씨가 부르는 그 섬집아기가 있어요. 아주 그 동요스럽고 소녀와 같은 음성으로 불러요. 박인희 씨가 부르는 또 섬집아기가 있어요. 이거는 누이스럽고 누님과 같은 또 포근한 것을 갖다 주는데 하여튼 간에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 우리 아들이 뭐 아이고 뭐 빠들이 빠순이가 따로 없다고 야 이놈아 내가 잠자려고 그런다 이놈아 마음이 피곤하다고. 여러분 그 노래 아시잖아요. 막. 엄마가 섬 그늘에 따라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들려준 저 박수를 쳐요. 여러분 이렇게 섬집아기처럼 엄마 보고 싶어 울다가 상처가 있을 거 아니요. 그러다가 섬집아기가 잠이 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가 섬집아기처럼 잠을 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잠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역동적인 삶을 살고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요 우리가 좀 퍼스트 리더가 되는 것이고 그러지 맨날 상처에 젖어가지고 아프니까 청춘이다 방황해도 괜찮아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동안 그런 저서들이 유명했다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잠재우고 여러분 사람답게 살아야지요. 인간답게 사명자답게 사명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상처를 잠재울 수 있는가. 첫째로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집착하면 안 돼요.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상처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사람은 계속 내가 받은 상처가 필름처럼 스쳐가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막 그냥 떠올라요. 집착을 하면 이놈의 영상에 계속 스쳐가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자리 잡고 막 그러다가 여러분 이게 노이로지 환자가 된다니까요. 그냥 분노하고 스스로 막 증오하고 말이죠.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막 그냥 끊임없이 증오하고 미워하고 어떻게든지 막 상대방의 잘못을 끄집어내어서 막 폭로하고 싶고 막 끝까지 내가 보복하고 싶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상처의 노예가 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말씀했잖아요. 자 에베소서 4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예. 하루가 지나도 몇 날이 지나도 상처를 잊지 못하고 집착하게 되면 상처의 감옥에 갇혀요. 에이 뭐냐? 우리가 분을 품으면 못 삽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예.
상처의 종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왕과 종 사이의 부부관계, 이 부채관계를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채관계입니다. 이 부부관계가 아니라 어느 한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 요즘으로 보면 한 3, 4조 됩니다. 평생 우리 교회 아무리 부자라도요 수천억은 있어도 3, 4조의 부자는 아직 없어요. 우리 교회에 3, 4조를 어떻게 갚습니까? 내가 3, 4조 여러분 빚졌는데 여러분들이 갚아주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 4조 원이라는 현찰의 돈을 어떻게 갚아요? 그런데 이게 종이 왕한테 가서 얼마나 액을 벗거라든지 왕이 탕감을 해버렸어. 그냥 국가에서 아예 그냥 아예 사면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 양반이 그렇게 자유함을 받았으면 얼마나 감격해요. 근데 길 가던 중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이거 한 석 달이면 벌어요. 그건 못 갚는다고 빨리 갚으라는 거예요. 맥살 잡고 이 새끼야 빨리 갚으라고. 그래서 아이고 제발 제발 다음에 갚겠다고 지금 안 갚는다고 감옥에다가 넣어버렸어요. 이걸 동관들이 보고요, 야 이건 너무했다, 왕한테 고발을 했어요. 저거 해도 너무했다고. 그랬더니 세상에 참,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28절로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 왕이 이 사람을 불렀어요. 세상에 이 사악한 놈 같으니라고. 은혜를 모르는 같으니라고.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부채를 탕감해 줬거늘 세상에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해. 그 사람을 세상에 감옥에 쳐넣더니 네가 감옥에 가거라. 네가 가서 콩밥 먹고 네가 가서 옥졸들에게 괴롭힘이나 당하거라. 자 마태복음 18장 31절로 34절입니다. 시작.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억만가지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다. 여러분 어떤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자기 그 사람은 내가 전도연 씨는 거기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용서 못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줬다니까요. 다 용서해 준 거예요. 근데 내가 용서하는데 네가 무슨 용서를.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용서를 하고 자시고 간에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걸 인간적으로 막 반기독교적인 그런 영화 멋스럽게 그렇게 참 오해할 수 있는 영화로 이렇게 우리가 비춰졌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여러분의 죄가 뭐 동의서에서 뭔 것처럼 여러분의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 용서해 주셨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억만 가지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아니 우리가 형제 자매의 그 조그마한 죄를 용서 못합니까? 조그마한 실수 용서 못해요? 이거 용서를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뭐 교회가 쪼개지고 교단이 쪼개지고 욕망 때문에 그냥 한국교회 교단이 빚입니까 도대체? 그 미움과 증오 결국은요 내 안에 상처를 만들고 그 상처는 나를 감옥에다 갔다 내 스스로 감옥 안에 갇혀서 스스로 양심이 가책이 되고 스스로 괴롭고 스스로 증오의 감옥 안에서 스스로 여러분 아주 그냥 그 신음을 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서 빨리 이 아픔과 상처를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는 비결은 뭐냐? 이걸 잠재워버리라. 할렐루야. 잠재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잠들게 하시기를 축원을 합니다. 차라리 상처를 잠들게 하라. 여러분 참들게 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기억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꾸 기억이 나요. 집착은 안 하더라도 기억이.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옛날 일이 무엇입니까? 파벨론에 끌려가던 일이야. 끌려가. 끌려가가지고 그 뭡니까
그 바벨론이 끌려갈 때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출출 그냥 뽑혀가지고 피 흘리고 가고 뭐 고관 대작들 다 끌려가지고 애새끼들 다 끌려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바벨론 강가에서 종노릇을 하면서 매일매일 고토를 그리워하며 비탄의 노래를 여러 번 불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종노릇하며 파출부는 머슴노릇하면서 그게 바로 세계적인 가수 보니 에미 시편 131편의 시편 137편의 내용으로 부른 그 히트곡입니다. 여러분 리버스 오브 바벨론이요 이거 기억하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요. By the rivers of Babylon, where he said, die,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ed that Zion. 이건 남진 장로님이 불러야 이게 구성이 맞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옥의 상처들로 기억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억하지 마라. 나도 너희 죄 기억 안 하는데 니들이 왜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마. 그냥 기억하지 마. 상은으로 만족해. 그거 기억의 노예가 되지 마라. 그거 지워버려라. 그거 잠재워라. 내가 너희 죄를 기억 안 하는데 너희 모든 수치를 기억 안 하는데 아니야. 너희들이 뭐하게 기억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우개 보혈의 지우개로다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이제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우리 하나님이 기억 안 한다는데 왜 기억을 하느냐? 기억도 하지 말라.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래도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주님 품에 안기라는 거예요. 주님 품에 안겨요. 아가서는요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술람미가 너무 솔로몬을 사랑한 나머지 상사병에 걸려요. 누군가를 사랑해서 상사병에 걸려봤습니까? 꿈속에 되어진 일인데요. 아니 솔로몬이 떠났네요. 자기가 잠자다 보니까 떠나버렸어. 그래서 솔로몬을 찾기 위해서 막 이리저리 왕궁 바깥에까지 다니면서 왕으로서 체면과 모든 품위를 포기하고 아니 궁궐 바깥에 가서 찾아 헤매다가 막 경호원들한테 요즘으로 말하면 그 경호원들한테 그냥 잡혀가지고 겉옷을 벗김을 당하고 따귀를 맞으며 그냥 찾아 왕이여 어디 계십니까 왕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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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여러분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딱 그대여 짐을 찾느뇨.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폐야 폐야 어인일이오십니까 폐야 폐야 이 마음을 이건 제가 그냥 해보는 거예요. 네.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했으면요. 그랬을 때 솔로몬 왕이 왼팔로 술람미를 탁 폐기하고 오른손으로 쫙 안아준 거요. 자, 아가서 2장 6절 보실까요? 시작.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자, 여러분 그 순간 얼마나 술람미 여인이 행복했는지 그 속에 있는 상사병, 상처병, 모든 아픔 싹 사라져버렸어요. 잠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그 내 안의 상처가 정말로 지워지지 않고 그렇게 괴롭혔던 술람미 여인이 그냥 완전히 잠들어버렸어요. 이거 지금 여러분 술람미와 솔로몬의 사랑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교훈입니까? 도저히 내 안의 상처가 지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떠오르며 계속해서 나를 괴롭힌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나가느냐?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왼팔로 여러분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 우리를 딱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이요 그때마다 주님의 품속은 뭐요?
사랑과 평화입니다. 주님의 품속은 괴로움과 그리고 두려움이 아닙니다. 사랑과 평화예요. 그 사랑과 평화 속에서 모든 우리 아픔과 상처, 그 모든 열등의식, 자존감, 이거 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잠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과거의 상처와 아픔의 기억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픔이 지금도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세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냥 주님 품에 안겨보세요. 그냥 오늘 이 시간 주님 왼팔로 나를 고이시고 오른팔로 나를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십니다. 영적인 수면제를 먹게 하셔서 모든 상처가 주님의 품에서 다 잠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말이죠. 주의 품속은 사랑과 평화, 주의 품속은 사랑과 평화. 오 생명빛 하늘빛 나고 깊은 영원 아버니 나 품어주소서. 주여 나 품어주소서. 상처는요 잠재우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주님이 이루실 새 일을 바라봐야 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오늘 성가대가 너무나 귀한 찬양을 내주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뭐라고 하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자, 이사야 43장 1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에게 여러분 새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해줄 걸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 막 약속의 말씀 다 뽑고, 이거 목사님 저는 요 비전 선언문이 나왔네요. 비전 선언문이. 우리 대표적으로 서강수 장로님 참 이거 잊을 수가 없어요. 비전 선언문 돌려보세요. 돌려보세요. 여러분 비전 선언문도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도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면은요, 저는 하나님께서 원수들과 오래도 싸우는데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집 갖게 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비전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기도 제목 아닙니까? 이걸 붙잡고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잃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면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은 드디어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잠재울 뿐만 아니라 새 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명이 더 굳건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더 잘 섬기고 한국 교회를 잘 섬기고 공적 사역을 잘할 수 있게 퍼스트 리더가 되고 여러분 퍼스트 무버가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마다 할렐루야.
사명자 되기 원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정직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저에게도 상처가 왜 없겠습니까? 아직도 마음속에 가시가 있고 쓴뿌리가 다 뽑히지 못했습니다. 나에게도 상처 주고 나 자신과도 화해하지 못하고 남에게는 더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 안에 잠들게 하옵소서. 이제는 절대로 그런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기억조차도 안 하고 언제나 주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하실 일을, 주님이 하실 새 일과 새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만 나는 나 사이에 한 1분 동안 속삭이는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주여, 있습니다. 죄와 내 안에 미움과 증오도 다 잠들게 하여 주시고 깊이 잠들게 도와주시고 스스로 잠들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가시와 모든 아픔 상처 다 뽑아버리게 하옵소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바 합니다.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상처부터 잠재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치유받은 퍼스트 리더로 그리고 퍼스트 무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